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지금 작은 공원 안에 새로 조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흙을 나르고 있죠. 거름이죠. 근데 지금 앞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. 저 아래 도로에서 이 거름 하차해 놓고 앞으로 언덕을 약간 올라가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이는 상태죠. 이때 신호수가 필요합니다. 근데 신호수가 양쪽에서 신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, 현실적으로요. 그 지금 현재 제 루프캠으로 보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. 저 루프캠이 이렇게 유용한 거죠. 저기 있음으로 해서 저는 거침없이 전진할 수가 있죠. 너무 좋아요. 사실은 이 카메라가 없으면은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. 근데 지금 카메라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전진할 때도 근처에 있는 물체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확실히 많은 위험에서 안전하게 저를 지켜줍니다. 마음도 안정되고 그래요. 요즘은 이 루프캠을 꼭 사용을 합니다. 요거를 이제 블랙박스로 봤을 때는 더 많이 안 보이겠죠? 사실 제 시선에서는 이게 굉장히 잘 안 보입니다. 거름 앞에 쪽에 뭐가 있는지, 다가오는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가 안 보이죠. 길이 산책로다 보니까 지게차가 딱 맞습니다. 이렇게 후진으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, 요즘 카메라에 제가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 지게차는 지금 정신이 없죠? 보시면은 너무 많은 선이 늘어져 있긴 한데, 그래도 일단은 안전이 더 좋습니다. 볼 게 굉장히 많은데 어느 상황에서 어디를 보느냐는 이제 제가 적응이 돼가고 있는 중이죠. 걸음이 네 파트 내려져 있는데 조금만 더 옮기면 돼요. 지금 이곳 인도에서 하차를 해갖고 여기 자전거 도로에 내려놨죠. 요거를 바로 우측으로 갖고 올라가면 됩니다. 지금 밑에 보면 스트리그 레이팅이 있죠? 저거 안 밟기 조심해야 됩니다. 물론 한번 밟아서 무조건 찌그러지는 건 아니고 저 스트리그 레이팅이 아주 사제 제품 있죠? 그런 거라거나 또는 이제 재수 없을 경우는 저걸 밟았을 때 찌그러질 수가 있죠? 저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. 저걸 피해서 앞으로 전진하는데 정말 정말 잘 가고 있어요. 이렇게 들고 있어도 저 앞에가 다 보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제 눈을 하나 더 다른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뒷바리트 내려놨는데 그 다음날 이게 남아갖고선 또 다시 뒷바리트 갖고 오거든요. 그때도 이제 역시 유용하게 쓰이는 게 바로 이 루프캠이죠.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, 저에게는. 뭐 없을 때는 그냥 없이 써도 또 상관이 없는데 이게 한번 써버릇하니까 이게 없으면 굉장히 답답한 거 있죠? 지금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. 실질적으로는 요거 2배속으로 돌린 겁니다, 동영상을. 이번에 뒷바리트 한 번에 뜨도록 하겠습니다. 먼 길 운반할 때는 제가 발에 꽂았어도 한번 내려가서 확인하는 습관 갖는 거죠. 발이 제대로 잘 꽂혀있나. 발이 잘못 꽂혀갖고선 여기 앞에 쪽에는 제대로 들어갔는데 뒤에는 조금 비스듬히 들어가면은 뒤에 게 팔레트가 잘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럼 이제 운반하다가 가까운 거리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정도 운반하다가 그게 쓰러질 수 있는 안전사고도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한 거죠. 운반을 할 때는요. 어쨌든 오늘도 이제 본의 아니게 또 이제 루프캠 사용 영상이 되겠죠. 이 루프캠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. 너무 많은 강조를 하면은 또 싫어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의 취향이라고 그러죠. 저는 너무나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하차에서 운반하는 것까지 끝났고 이제 아까 차에서 반만 내렸어요. 그래갖고 반을 갔다가 지게차 사무실 근처에 그
야적장이 있거든요. 그걸로 이제 내리러 갈 겁니다. 그거 영상까지는 뭐 따로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이제 거기까지 한 15분 정도 걸리죠. 자,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.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. 감사합니다.